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의 수양부살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지난번에 했던 띠들에 이어서 오늘은 뱀띠 또 나이대별로 간단하게 팩트만 콕 집어서 또 공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34세입니다. 이제 7월, 8월 이렇게 돌아오는 두 달을 보면은 어떤 내가 인연의 바람이 많이 부는 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귀었던 그런 남녀 관계라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친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연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젊으신 분들 또 사랑이나 예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참조를 하셔서 내가 또 한 사람만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권태기가 오는 시기이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연을 내 발로 찾아 나서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는 어떤 이동의 흐름이 많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춤할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이동 수가 괜찮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에 있는 곳보다 새로 가는 곳에서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의 흐름이 많이 움직이니까 다른 곳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조금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금전의 흐름에 있어서 딱히 막히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어디선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금전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기분 좋은 그런 공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가 먼 거리를 7, 8월에 이동을 할 적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외부에 나갔다 왔을 적에 병을 얻어오는 형국으로 들어오는 달들이기 때문에 어디 내가 이제 여행이라던가 장거리 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먹는 음식 또한 조심을 해서 내가 7, 8월을 잘 넘겨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46세이십니다. 그럼 뱀띠 중에서는 수양보살이 볼 적에 조금 조심해야지 될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부부지간에 특히 사네 안 사네 너 잘났네 뭐 나 잘났네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부지간의 다툼이라던가 싸움 또는 어떤 이별수가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 배우자에 대해서 한눈을 판다던가 배우자 몰래 어떤 다른 일을 벌린다던가 하는 부분은 수전이 좋지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별고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정말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런 경우까지 도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됐거나 서로 좀 대화로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뭐 금전에 대해서는 크게 막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 보여요. 단지 내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가장 먼저 1순위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면에서는 내가 병원을 스스로 문을 열어야지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가 어떤 병, 어떤 내가 사고라든가 이렇게 다치는 것보다는 내 몸 안의 질병으로 인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볼까 아니면 어디가 이상한데 오죽 참다 힘들어서 내 손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고 또 특히나 내 몸의 어떤 건강도 챙겨가야지 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녀,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 때문에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좀 생기기도 해요. 애기가 뭐 갑자기 뭐 학교를 안 간다고 떼를 쓴다거나 친구랑 애들끼리 싸워서 이게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6세이신 분들은 7, 8월에는 내 주변, 내 가족을 먼저 한번 둘러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58세이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내가 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어떤 가족지간에 좋은 소식이라던가 축하할 일이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요번에 7, 8월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손이 취업을 했다던가 뭐 조카라던가 뭐 손주라던가 학교에 대해서 뭐 1등을 했다던가 뭐 자격증을 땄다던가 이런 좀 기쁜 소식이 좀 이렇게 하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많다. 두세 가지가 경사스러운 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달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개인적인 장비를 가지고 직업,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내가 그 장비에 의해서 내 몸이 스치는 형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중장비라던가 어떤 큰 차량을 업으로 삼아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장비로 인해서 내가 좀 다치거나 피를 보는 수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하시면서 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전의 흐름은 또 일에 맞춰서 그렇게 답답하거나 막힘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 대신에 내가 몸을 다치는 수전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뱀띠분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공수를 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